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엔비디아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또 원자재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 즉슨 주도주 중심으로 끌고 가는 힘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틈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의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분명히 미국장의 좋은 시세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반영 실패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끝이 났습니다. 미국의 에서 비둘기파적인 힘을 실어줬던 파월의 잭 스톨미팅 연설은 우리 장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강력히 받으면서 어제장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IT 소부장의 부진 그리고 화장품의 하락, 펄어비스 등의 게임주의 부진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자, 어떤 경계감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둘기 파월 힘을 받지 못한 데는 우리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요 실적을 앞두고 있는 경계감이 작용했죠. 그래서 어제 반도체 단의 종목들이 크게 내리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특히나 지수 하락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에서 3% 빠졌고요. 외국인의 금액 기준 매도 1, 2위 종목 나란히 이 두 업체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는 레벨 다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차익에 대한 실현 욕구 움직임이 강하게 등장했고요. 이것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수출주 중심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반도체도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나마 희망 회로를 조금 돌려본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림을 기록하고 나서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꽤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우려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탄력적인 회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희망 회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레벨 다운으로 인한 환차익 실현 욕구는 반도체뿐 아닙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섹터가 어제 극명하게 등장했죠.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의 피해로 여겨지는 일명 수출주들 어제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조선, 자동차, 전력 등등이 되겠죠. 상반기에 삼수경장의 섹터로서 수출 모멘텀 안고 내달렸던 쪽이 이번에는 원화 강세 흐름 속에서 원화 강세에 대한 피해 우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보실까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실리콘투 대장이죠. 어제 6% 떨어진 채 급락 마감됐습니다. 39,800원. 최근의 시세도 8월 들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영 힘받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제 3% 이상 떨어졌습니다. 파업에 대한 예고도 있었기 때문에 심리가 좋지 못했고요. 상반기 많이 올랐었다가 급락 이후에 다시금 회복을 보였었는데 조선 섹터 역시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오히려 원화 강세 수혜로 여겨지는 분야는 강했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한국가스공사나 지역 난방공사가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힘받으며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뿐 아니라 또 힘받는 쪽이 있죠. 금융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나 신한지주 강세 움직임, 신한지주 차트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만 어제장 윗꼬리가 다소 크게 달리긴 했습니다. 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른 종목군은 미리 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반영됐다면 어제 좀 부각되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인 게 바로 항공주 단이 되겠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제 지네요. 강했네요. 9%의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휴일 일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국내에서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나가려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이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임을 명확하게 달리했던 최근의 흐름이고요. 그것은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 욕구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순환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차익과 금리 인하, 원화 강세, 그리고 소외된 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섹터가 명확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틈새 강좌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은행과 항공이 환율 하락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최근에 좀 짚었었는데 서브 섹터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화장품 조선 전력 방산은 어제 달러 강세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 국면인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금융, 유틸리티, 건설, 소프트웨어, 원화 강세와 금리 인하 이슈가 맞물리는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고 아니면 아예 KT&G 등의 배당주, 경기 방어주 쪽에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주도 섹터도 분위기가 달라졌죠.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인 수출 섹터는 최근에 좀 부진하고요.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힘을 내는 흐름이 8월 둘째 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끌고 가는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외국인이 10거래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장에 5% 이상 뛰었는데요. 번스타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 지금으로부터 상승 여력이 50% 더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낸 점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건설 섹터 특징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어제 저희 시간 김경주 부장과 또 얘기를 나눠봤었죠. 2% 이상의 상승. 한동안 정말 잘 갔기 때문에 어제 김경준 부장은 GS건설을 또 차선호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추가 탄력을 내면서 4% 이상 뛰었습니다. 이들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등으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메리츠금융지주는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8월 5일 급락 이후 되돌림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7%,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는 8월 5일 급락 이후 무려 30% 상승하면서 8월 달 블랙 먼데이 만난 이후로는 가장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시장의 색깔이 삼수겸장의 전력, 푸드 혹은 뭐 반도체 등등에서는 살짝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안전한 선택지는 나름 연속성을 띠는 게 되겠죠. 분명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소외단의 종목군도 많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에 들어가는 것은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테마에서는 배터리 포비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이쪽이 강했어요.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FDA 모멘텀, 비만 당뇨, 생물보안법, 그리고 알테오젠의 파워, 실적과 질병 모멘텀 이것을 받아가면서 계속 순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금리 인하 모멘텀과 함께 생물보안법 9월 표결을 앞두고 한국의 CDMO 업체들, 대표적으로 ST팜이 되겠죠.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알테오젠이 투자 주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제요. 그런데 알테오젠의 시세를 한번 장중 보실까요? 급락에서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엔 0.7%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의 대장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섹터의 센티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건하게 30만 원짜리를 지켜내고 있는 알테오젠 되겠네요. 알테오젠의 시세와 함께 ST팜, 바이넥스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배터리 포비아가 테마단에서는 가장 강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우리의 생활 속 공포를 자극하고 새롭게 시장에 들어왔던 테마였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도 자세히 짚어왔던 거고요. 배터리 진단, 하이브리드, 열폭주, 냉각, 진압, 전고체 내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죠. 어제 강했던 것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이 확정이 됐고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 시행됐다라는 점, 이 생물보안법은 오타입니다. 빼주셔도 되고요. 지하주차장 살수장치 의무화 이슈 등이 더해지면서 어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 테마로 보면 테마는 쉴 틈이 없네요. 어제 양자 암호 쪽에서도 올라갔고요. 전쟁 이슈, 원자재 쪽 이슈에서도 석유나 방산 쪽이 상승세 보여줬죠. 그리고 액침 냉각. 다행히 어제 이 시간에 액침 냉각을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칩 2024에서 엔비디아가 새 냉각 방식으로 기존의 공랭식이 아닌 수랭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라는 점이었었죠. KN솔과 GST 중심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살폈었는데요. 어제 KN솔 22% 급등했고요. 요즘에는 이 공조단에서 삼성공조가 생각보다 트레이딩 대장으로 많이 떠오르네요. 어제 21% 올라가는 모습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코로나나 혹은 엠폭스나 이런 폭염이나 응급실에 가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를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거론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었었는데 인성정보가 어제 1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꽤 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장에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측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죠. 29일로. 아무래도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원격 진료, 의료 AI 쪽이 올라갔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부재한 가운데 이런 테마가 계속 순환이 돌고 있다면 우리는 테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테마단에서도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왔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적과 엔비디아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월말 월초 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혼조마감을 나타냈습니다. 월말 월초에 나오는 데이터 저희 일정에서도 봤다시피 PC 가격 지수나 ISM 제조업 그리고 월초에는 지난달의 고용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죠. 그것들을 조금 보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실적 경계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S&P 500은 하락 마감이었고요. 다우는 소폭 올라섰습니다. 한마디로 섹터 로테이션이 다시 순환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나스닥보다 다우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나스닥이 빠진 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앞두고 그 경계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변동에 대한 경계감 속에 빠졌습니다. 2% 하락했죠. 곳곳에서 목표가를 올려잡곤 있습니다만 주가는 일단 경계감에 떨어졌고요. 니드햄에서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소식 등에 마이크론이 또 3% 밀려났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하락이었는데요. 중국에서 할인 연장하고 마진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감과 캐나다 수출 타격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어요. 바로 캐나다 중국산 EV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 때문에 캐나다로의 모델 Y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 테슬라에 반영이 됐습니다. 테슬라 3% 빠졌죠. 그리고 핀더더가 28%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고 CEO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앞으로가 걱정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진둥닷컴 알리바바와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등이 하락하며 나스닥을 끌어내렸고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원자재요. 리비아에서 원유 생산과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3% 이상 뛰었습니다. 에너지 쪽이 강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그래도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대형 기술주와 에너지의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히 보이시죠? 엔비디아와 반도체 쪽에 하락이 있었고 에너지단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 AMD, ASML,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너나 할 것 없이 빠졌고요. 중국 관련 종목들 흔들렸죠. 전기차 쪽은 테슬라, 리오토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샤오펑은 CEO가 100만 주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이슈 속에 주가가 급등 나오기도 했네요. 눈에 띄는 하락 시세로는 반도체가 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승 쪽에서 살펴보죠. 알루미늄 가격이 1개월 내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알코아 등이 올라갔는데 국내도 알루미늄 붙은 종목들이 오를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요. 필수 소비재, 에너지, 구리, 철강, 광고, 풍력, 방산 쪽이 괜찮았습니다. 알파벳이 광고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이슈를 꺼내든 영향일까요? 광고 쪽 흐름이 좋았고요. 풍력 쪽이 상승했습니다. 태양광은 솔라이트 CEO
타임 이슈 속에 조금 흔들리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풍력은 나름 굳건했어요. TPI 컴포지트 6%, 넥스테라, 브룩필드 모두 올라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단에서 풍력에 대한 마음이 꽤 많이 쓰이는 흐름 나오는데요. 미국 에너지 보고서가 IRA 효과, 풍력 발전에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장기 프로젝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건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 더 많은 이득을 볼 거다 이런 논리 등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SK오션플랜트, CS윈드, 유니슨 이런 쪽이 상대 강도가 좀 더 좋은데 어떨지 한번 반영이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방산주도 올라섰는데 방산주의 상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기 때문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방산, 원자재 이렇게 오늘은 연결고리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3% 이상 뛰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정치적 압력 다툼으로 인한 감산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부 정부의 원유 수출과 생산 중단 발표였는데 리비아가 원유 생산 국가로서는 입지가 탄탄합니다. 세계 시장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수출하기 때문이죠. 리비아 이슈로 인해서 거기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속 긴장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이 이슈가 모두 맞물리면서 유가가 3% 이상 뛰었고요. 엑슨모빌은 이 와중에 대체 에너지가 부상한다 하더라도 2050년도에도 우리 수요는 굳건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밤사이 에너지주 가겠고요. 에너지 통화로 여겨지는 캐나다 달러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사이도 이렇게 골드 바운스가 나타났고요. 엘컴텍, 고려아연 이론적이 연결될지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국채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밤사이는 올라섰고요. 달러 인덱스 1년 내 최저치에서 반등하는 흐름, 달러가 살짝 약달러에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추세를 기록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밤사이의 체크포인트 국내장에서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유가가 뛰었으니까요. 정유주 플러스 뭐 중앙에너비스, 흥부석유 이런 쪽에 트레이딩 이슈가 있을 거고요. 국채금리가 움직였습니다. 위쪽으로요. 모처럼. 그럼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어떻게 될지 체크가 필요하겠죠. 달러 반등. 최근에는 약달러 원화 강세 이슈 속에 수출주가 흔들렸는데 달러 반등하면 수출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금은 엘컴텍과 고려아연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속보가 들렸는데 AP통신에서 미국 당국이 현대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허가 재검토한다라는 뉴스 당연히 좋진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요. 심리적 정도로 그치겠죠. 연결고리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불확실한 대선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저기 가서 연설한다라는 내용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트럼프 관련해서는 이쪽이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오성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가 상승이었죠. 지지율 상에서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고 선거자금도 해리스가 좀 더 많다 뭐 이런 내용이 주목받으면서 해리스 관련 대마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대선보다 지금은 이란 세상에 관심이 더 쏠린 것 같아요. 중동 쪽에서는 중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철군을 거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자 공격으로 하루 새 70명 사망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양쪽이 난리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피해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방위비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고요. 세계 15대 방산업체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산업체들은 방어주로서 역할도 하고요. 이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하고 M&A를 늘릴 경우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논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선과 불안한 세상 연결고리로 잡아봤고요. 전쟁 관련 패턴으로는 이렇게 영향받을 수 있겠죠. 방산 쪽에 이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이번 주에 거래 정지 일정 있으니까요. 그건 체크하시죠. 가스 석유,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이쪽이 반응을 보일지, 다만 미국의 천연가스는 밤사이에 하락하는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 유가가 많이 뛰었고요. 식량 비료, 조선 보안, 뭐 해운, 석탄, 전력기기, 재건 쪽까지 전쟁 관련 패턴 내에서 어느 쪽이 관심을 받게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업데이트된 내용들입니다. 증권가에서
DB금융이 일단 8월은 반등 회복을 보였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려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거래량을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반등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8월 들어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SK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냈는데요. 실적이 끌고 금리가 밀고 있다. 최근에 FDA 신약 건수 늘어나고 있는데 상승의 초입에서는 변동이 좀 크긴 하다.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되는 쪽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자주 등장합니다.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의 수익 전환의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HK이노엔 탑픽으로 꺼내들었네요. 시간 외 업데이트 내용은 휴스틸입니다. 사우디 잭팟 12억이 2천억 원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과거에 휴스틸이 투자했었던 사우디의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투자 12억을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그 지분 가치가 2천억 원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잘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휴스틸이 시간 외에서 이 이슈 타고 상한가 부근에 갔네요. 보로노이도 강세였습니다. 새로운 엔비아와 함께 프로그램 연구 옵션 계약 소식에 어제 시간 외 7% 이상 상승하며 시간 외 기준으로 9만 원을 바라보는 상태.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앞서 언급드린 전국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서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가 시간의 강세였어요. 인성정보 보시면 어제 시간에 7% 상승세, 뭐 유비케어 등의 종목들도 연결이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신제품 발표 어제 혜연 앵커가 짚어뒀던 내용이고요. SK이노베이션과 SK E&S 임시주총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엔비디아 실적은 목요일 새벽 발표되고요. 이번 주 꾸준하게 이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테마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만은 못한 것 같은데 네. 대신에 금융주들이 좀 가파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즈음해서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에 나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브리핑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금융주들 앞서서 민영 앵커가 설명을 해준 대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정말 가파른 상승세, 특히 8월 5일에 블랙몬데이 이후에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젝트 어디까지 왔을까요? 2024년 기업 밸류업 추진 일지입니다. 2월 26일에 지원 방안 관련해서 1차 세미나가 열렸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걸음을 옮겨나가면서 5월 27일 기업가치 재고계획 시행하겠다, 밸류업 공시 서비스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밸류업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들고 나서는 기업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중으로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출시를 하고 그리고 4분기 중으로 지수와 연계가 될 수 있는 ETF와 같은 금융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일정 추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급적으로도 호재성 이슈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깃들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깃들고 있는 섹터가 바로 금융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시장에서 줄줄이 신고가 영역을 경신을 해냈던 금융주들인데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가 외인과 기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1에서 2% 1%대 강세 흐름을 띄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꽤나 탄탄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겠죠. 금융주는 사실 밸류업 프로젝트보다도 여러 가지 다른 호재성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은 바가 있고요. 이러한 금리나 기대감을 안고 원화 강세 흐름 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1327원대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1320원대까지 내려온 게 지난 3월 21일 이후에 5개월 만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원화 강세 흐름이 금융주들이
보통은 이 외화로 차입을 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은행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원화 환산 이익이 영향을 미치면서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러한 사고 논리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주들 특히 강세를 띄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어제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3.4% 강세 흐름을 띄면서 금융지주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은행주들, 증권주들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함께 누려봤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간 섹터가 금융주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흐름은 어디서 나올지를 또 함께 가늠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난 첫 번째 밸류업 관련해서 일정이 나온 그 다음날 하이투자증권, 지금 현재는 IM증권이죠. IM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이렇게 수익률 순으로, 업종별 수익률 순으로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보험, 자동차, 은행, 증권, 상사 자본재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동차 관련 에선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주를 제외하고 섹터별 상승률이 이렇게 자동차와 상사 자본재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밸류업 프로젝트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또는 소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높여 잡을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도 현재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밸류업 하면 늘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저 PBR인데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 그 단어만 들려오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한번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결국에는 실적이 판가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D는 건자재 쪽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한 2월쯤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놓은 이후에 무려 150%가량의 주가 상승을 8월 9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VT 화장품 쪽에서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죠. 141.5%의 주가 상승, 한미반도체 105%가량,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열어봤더니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호실적을 내놓았던 부분이 바로 톡신 쪽입니다. 휴젤도 71.5% 주가 상승을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43%의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푸드나무, TMC, APR, A프로,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결국에는 실적이 반증하는 자사주 매입의 주가 흐름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8월 9일까지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놓은 상장사가 무려 253곳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밸류업 프로젝트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밝힌 기업들이 많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163곳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나온 비율이 56%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밸류업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자사주 매입을 해도 주가 상승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사주 매입과 함께 저희가 잡아볼 만한 포인트는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번에 밸류업 프로젝트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역시 금융 쪽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그룹에 있어서는 그래도 밸류업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의미가 분명해 보일 정도로 주주 환원 정책이 훌륭하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메리츠금융지주 역시도 50% 초과하는 주주 환원 환율을 2025년까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이미 8월 14일에 8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죠. 자, 중요한 것은 결국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자사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각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그 매입한 물량을 모두 소각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조금 악용하는 기업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꼼수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보통주를 전환을 할 때 자사주 물량만큼 유통주식수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과 관련한 기사를 내놓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주가 상승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미 교환사채를 발행을 할 때 매입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발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농심도 1,600억 원가량을 예정하고 있고요.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제이오, CS윈드, 자화전자 외에 23곳이 교환사채 발행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골판지 업계에서도 자사주 취득이 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장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택배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호실적을 내놨던 골판지 업계였는데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주의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증권가에서 관전 포인트를 딱 집어서 내놓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밸류업,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의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현재 현대차가 자사주 1% 소각으로 주주 환원책을 중장기 기간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표가 될까 좀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5년 동안 아무래도 주주 환원율을 5에서 6%포인트가량 올려잡는 쪽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역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 6에서 8%가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S&P에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등급도 안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3대 신평사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이 A를 모두 받게 된 건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도요타라던가 BMW라던가 메르세데츠 벤츠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조달금리라던가 이자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 현금이 늘어나게 되고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배당 여력도 확대된다라는 점에서 밸류업과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죠. 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게 될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학자들이 지금 현재 부산 백스코에 모여 있는데요. 세계 지질과학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1일까지 이어지고요. 이 자리에서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세계 석학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죠.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에 안착, 코오롱 글로벌도 12% 넘는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포항 영일 신항만에 대한 지분 보유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5%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석유가스 탐사, 개발, 생산, 판매를 모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과연 참여할 것인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요. 대왕고래 이슈 보실 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 주에는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대왕고래 사업을 이끌 투자 주관사 선정한다라는 이슈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대왕고래 테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수출주 부진하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쟁 관련한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점, 원자재 시장 얘기 살펴봤고 해연 앵커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불안한 시장에 기댈 곳이 될지 아이디어를 고민해봤습니다. 함께 이에 대한 전략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 내용들 하나씩 살피면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보면서 아, 뭐야 아무것도 못 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주도 네. 섹터도 없고 서브 섹터들도 일부 환율 움직임 받아 올라가는 쪽 제외하고는 부진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왜 잭슨홀 이슈가 우리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못 되는지 살펴주시죠.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마이크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과 테슬라 혹은 엔비디아가 좋았을 때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 여파가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은 이제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IT, AI에 대한 고점 논란 혹은 이제 버블에 대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세상의 모든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목요일 아침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 매출액보다도 마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만약 흔들리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독점권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그 장점 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이 비슷한 일을 겪었었던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 그런 것을 좀 놓고 고려해 본다면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이 오를 때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빠르게 올랐어야 됐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또 그 이유는 현물 증시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는 위아래 조금 갇힌 그런 우리나라 증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압도적인 마진율, 영업이익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힘이 있는데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될 것인가, 흔들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일단 반영됩니다.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만약 괜찮게 나왔을 경우 우리는 좀 선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회복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보고 가는 걸로 목요일에 새벽에 저희가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강세 이야기 좀 해보죠. 물론 네. 밤 사이에는 환율의 움직임이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약달러, 강한 원화, 강한 엔화 흐름이 계속되면서 일본과 한국이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로 국내로 외국인 수급은 안 들어오고 수출주만 때려맞고 있어서 그렇죠. 이건 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우리가 수출주를 좀 선택을 하실 때도 박리담의 형태의 어떤 매출을 띄는 쪽보다 하나하나 팔았을 때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제품을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빅컷은 아닐 겁니다. 9월 달에는. 하지만 그 이후에 몇 번 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 속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제 수출주를 보실 때 보시더라도 객단가가 높은 제품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가장 잘 팔렸던 제품이 뭐가 있죠? 화장품이 있죠. 네. 근데 화장품주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처럼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들이 만들어냈던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렸는가? 그것은 아니었죠. 인디 브랜드의 중저가 제품이 많이 팔렸는데 이러한 기조가 사실은 환율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1분기, 2분기 거쳐오면서 픽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환율 시장까지 그렇게 또 우호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이쪽이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주에 대한 시선은 저는 일단은 중립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도 지금 판매량으로 혹은 영업이익률로 지금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자동차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자동차 팔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캐피탈을 껴고 샀을 때
내야 되는 이자가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소비 욕구를 조금은 더 촉진시킬 수 있고 지금 마침 분위기가 전기차 화재 이후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지금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수혜는 자동차 주들이 조금은 더 크게 받아가지 않을까. 저도 지금 자동차를 만약 바꾼다면 하이브리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차의 어떤 가격의 갭 차이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비교 불가죠. 그런데 내연기관보다 비싸면 한 300 정도? 한 약 400 정도 더 주면 하이브리드로 이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3년, 5년 내가 만약 할부로 결제를 했었을 때 그래 커피값 좀 줄이고 외식값 좀 줄이면 나도 이걸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소비 촉진과 이어지게 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민감도는 좀 덜 받고 더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산업을 좀 잘 고르셔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속보로 이제 현대 조지아 공장 그쵸. 허가 검토 네. 이슈가 있어서 이 완성차가 아니라 그럼 하이브리드에 초점을 맞춰서 뭐 코리아 FT 세방전지 이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단독 보도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검사입니다. 전기차 공장이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뭐 늦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조금 쉬어가면서 조금 더 적절하게 투자금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오히려 이게 현대차 기아에게 한숨 쉬어가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결국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량 그 안에서 이제 질적인 내용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정말로 많이 팔렸는가. 2분기에 현대차 기아 컨콜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죠. 우리 전기차 열심히 할 거고 전기차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이브리드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집중을 할 거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중립이고 마진율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 등 봤을 때 자동차는 기대 이상. 하지만 현대차 조지아 공장 재검토 뉴스는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영향으로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수출단에서 보톡스는 그래도 괜찮다면서요? 일단 화장품 안에서도 보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쪽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저는 보틀림 톡신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여기에 이제 파마 리서치까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좀 말씀드렸던 네. 산업군이 아닌가 싶어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지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막 개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부터 좀 강했었던 잉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그들은 작년부터 너무 워낙 많이 판 상태. 하지만 이제 톡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은 더 러프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요 섹터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 것이 많고 그 가운데 틈새로 볼 만한 내용들 살펴주셨는데 시장이 뚜렷하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라도 좀 기대해볼까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네. 실제로 정부 정책의 연결고리 테마들 섹터가 강해요. 금융도 그렇죠. 그렇고요. 이 증권 뭐 이런 네. 쪽이나 아니면 대환고래 테마도 어제 올라갔는데 이쪽에서 아이디어 주신다면 일단 뭐 밸류업을 보실 때 결국엔 대장주 대환고래도 대장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해연 앵커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밸류업 관련해서는 앞선 방송을 한 번 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미국과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소각과 동시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매입 공시 따로 소각 공시 따로 그러니까요. 내다 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또 기업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좀 잘 걸러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금융사를 할 거냐 보험사를 할 거냐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모두 또 통합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돌고 돌아서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대한고래 쪽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피팅류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팅류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정유, 그다음에 건설 이쪽과 이제 복합돼서 성과가 그죠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피팅 밸브 쪽에서 지금 대상은 화성 밸브인데요. 화성 밸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정해서 따라갈 수 있는 쪽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성광밴드 태강도 좋겠지만 요새 저는 하이로 코리아도 하이로.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하이로코리아는 또 삼성 E&A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갖고 있어서 건설사 중에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리지만 화공과 비화공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피팅 밴빌 쪽을 보시되 만약 종목을 선택을 하신다면 하이로코리아도 우리가 한번 스터디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3만 원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네. 하이로코리아 보겠습니다. 기승전 자동차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또 IPO 이야기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밖에는 이제 대환거래 쪽에서는 걸러서 이제 피팅 밸브 쪽에 탑픽 하이로코리아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테마 순환에 자꾸 눈길이 가요. 맞아요. 그리고 시세가 연속성으로 배터리 포비아 테마는 잘 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테마에서 좀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걸 보겠습니다. 어제 액침냉각 모처럼 네. 힘을 내면서 KN솔, GST, 뭐 삼성공조 올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격 의료 쪽이 아무래도 일정도 있다 보니까 상승이었는데 이쪽 테마에서 투자 가능한 종목 있다고 보십니까? 액침냉각과 원격진료 굉장히 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기업이 있더라고요. 어디요? 인성정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뉴스를 좀 쫓아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네요. 교집합 종목이네. 네, 인성정보를 네. 오늘은 가장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타이밍인 거죠. 오늘 갭상승 이후에 장 중반까지 만약 그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저는 추격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역을 조금 확대했었을 때 지금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의료 공백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이제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돼서 저는 지금은 어느 한쪽을 좀 보시기보다는 오늘 시장 다르고 내일 시장 다르고 내일 모레 시장 다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브와 자회사와 계약 이력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액침냉각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당연히 비대면 원격 의료 종목이기도 하죠. 교집합 종목 얘기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픽 섹터가 의료 AI 쪽입니다. 네. 앞서 응급실 이제 대란에 대한 우려감에 비대면 혹은 의료 AI 이걸 자극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살폈었는데 의료 AI 중에서 어떤 종목이에요? 요즘 뭐 루닛, 뷰노 다 괜찮잖아요. 세 기업이 있죠. 루닛, 뷰노, JLK. 여기에 이제 딥노이드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중에서 뷰노를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사실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JLK가 어느 정도 노이즈를 이제 보이면서 시작을 했고 루닛이 이제 최근에 또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시선을 끌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뷰노가 지금은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국내 병원 약 90곳에 올해 상반기에 많이 깔렸고 하반기에는 90곳에서 이제 130곳으로 약 40곳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깔린 것의 50%가 늘어나는 성과를 지금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계산상 적어도 3분기 쯤에도 저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내에서도 잘 팔아야겠지만 해외에서도 잘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진료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원을 내야 된다면 미국에서는 5,000원, 6,000원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받는 로열티에 대한 수준 자체가 달라서요. 이쪽에 대한 성과 어떤 일정을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딥뷰노 혹은 이제 딥카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급여 부분, 비급여 모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뷰노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네. 좀 높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34,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4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보지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대신에 시장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에 공략하시기보다는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45,000원의 목표가 종가 공략으로 뷰노 살펴주셨습니다. 의료 AI 쪽에 대한 아이디어.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인데 의료 공백 이슈로 이게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유망주들 상승률이 너무 좋아서요. 크래프톤, 리가캔바이오, 유한양행, LCDC, 현대산업개발 등등을 말씀 주셨습니다. 유한양행과 리가캔바이오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FTA
이슈 나오고 흔들림 보일 때 네. 이거는 사야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 주셨잖아요. 네.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었어요. 네. 일단 결국에는 숫자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기대감이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숫자가 나왔는데 왜 다들 머뭇거리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가 기다렸던 성과였는데 물론 이제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 그게 우리나라 K국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제 그들이 받아들일 돈, 유한양액과 오스코텍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제약바이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준비를 해올 텐데 네. 퓨처캠이라든지 지하이노베이션처럼 그러니까 이 유한양액에 대한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이 소스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임상에 공격적으로 참여한 기업들 굉장히 좋게 움직였거든요. 네.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더욱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군에 대해서 의견과 AS까지 나눠봤습니다. 긍정의 시각 주신 것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 언급 주신 거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